여기도 방이 두 개예요. 아, 방이 아니라 화장실이구나. 화장실 왜 이렇게 이뻐요? 대박. 오늘 그 유명한 포르투 노을을 보러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미라도르 다 그라사 정. 여기 사람들 되게 많네요. 오, 저기는 막 노래가 지금 나고 있어요. 예쁜 벽화도 있고요. 하늘이 되게 이쁘네요. 머리로 좀 올라오니까 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도착했어요. 하나 둘. 와, 약간 피곤했었는데 지금 야경을 보고 와가지고 피로가 싹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뻤다. 그럼 내일부터 포르투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곳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오늘의 아침 엄청 푸짐하게 다 먹었어요. 에그타르트도 있어요. 대박. 지금 포르투갈은 이렇게 자카란다가 원래는 이게 만개했었어야 되는데 바닥에 보면 그 이상 기후로 평소보단 덜한 정도라고 해요. 아, 여기서 또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메르시우 광장 도착! 너무 좋아요. 여기 코메르시우 광장이 원래는 2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주차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뭐 행사나 그래서 광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저기 노란색 건물은 정부 건물로 이용을 하고, 이제 1층 건물들은 거의 뭐 카페나 음식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1일차에 한번 와서 들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강추. 저기 올라가서 여기 전경을 한번 볼게요. 3유로. 코메르시우 광장이 한눈에 보입니다. 발을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 사람들은 약간 뭐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한국 여자분들이 포르투갈 남자랑 네. 결혼을 엄청 많이 해요. 연애도 엄청 많이 하고. 왜요? 왜냐면 되게 다정하고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타입이에요. 여기 성향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쵸. 그냥 너무 신기하다. 하려면은 네. 같이 화내주는 게 아니라 네. 알았어. 그냥 알았어.
버섯 리조또. 아이들은 유난히 이정도 반말이 아니에요. 생산이 여러분, 트램 사진을 이쁘게 찍고 싶으시면 여기가 위치가 이런 대성당이에요. 여기서 이제 28번 버스가 많이 오고 2019년에 제일 맛있다는 나타 에그타르트집 왔습니다.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볼게요. 와, 미쳤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안에 필링이 엄청 엄청 부드럽고 겉에가 엄청 바삭해요. 너무 맛있는데? 포르투갈에는 전망대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늘만 예쁘면 포르투갈은 진짜 어딜 가나 다 예쁜 것 같아요. 마켓 같은 것도 많이 있네요. 한 10분 거리에 벨렘탑. 여기 벨렘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벨렘탑은 6시까지 출입이 가능한데 지금 6시 반이라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배가 드나드는 세관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지금 현재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여기 꼭대기에도 올라갈 수 있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저기서 웨딩 사진도 되게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트라로 갑니다. 54분 신트라 오픈런 왔습니다. 여기 건너편에 보면 성도 있어요. 이곳이 바로 9개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담고 있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인 것 같고 디저트 이름도 따로 없대요. 그냥 이 가게에서 제일 베스트 디저트라고 합니다. 향이 엄청 특이하네요. 약간 딱딱하고 진짜 계란 맛이 나네. 계란 맛이. 이번에 와인 농장. 이거 와인 하나당 4,000명 정도 나온대요. 진짜 커요. 와, 저 끝까지. 근데 여기서 결혼식도 한대요. 결혼식 뒷뿌리. 저기서 그 포도 이렇게 밟는 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랑분이 거기 들어가 있대. 여기만의 그런 결혼 문화도 있나 봐요. 여기는 오비두스라고 통과 도시에. 오비두스는 왕이 왕비에게 선물을 해준 성곽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비님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시나요? 12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바도 되게 힙하게 생겼고요. 많이 초콜릿이에요. 비에서 센다고 안 느껴지는데. 맛있어. So sweet. 되게 자연자연한 수영장도 키도 엄청 예쁘네요. 우와, 대박. 미쳤다. 진짜 예쁘다. 이름만 해. 터졌어. 야, 또 호텔
호텔 중에 약간 되게 역대급 호텔인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봐봐. 밥 먹고 방에 들어왔는데 낭만적이 요즘 다 끝났어요.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나자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한눈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고 여기가 그 서퍼들의 성지라고 해요. 접시 너무 예쁘다. 여기 되게 특이한 접시를 샀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려요. 접시가 하나에 12유로여가지고 저렴한 편이래요. 이거 하나에 3유로. 너무 예쁘다. 여기는 바닷가 근처여서 그런지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이런 나자레만의 그릇이나 앞치마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귀엽고 이렇게 상점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살이 진짜 부드러워요. 짠! 여기는 코임브라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곳인데요. 포르투갈의 중부 몬데강 부근에 있는 대학교고 포르투갈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랑 구시가지랑 여러 가지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래요. 진짜를 이렇게 박제해 놓은 거라고. 와, 도착했는데 역시 강가라 그런지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땅과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메뉴라고 합니다. 객실이 총 8개밖에 없대요. 침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뭐야? 아까 먹었던 것 같아요. 와, 대박. 고데기 있는데 처음이야. 내일은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포르투갈 중부에서 북쪽에 위치한 운하 마을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센빠이 왔었는데 좀 베네치아 같은 그런 느낌이 났고요. 청룡색의 이런 건물들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운하를 탈 수 있나 봐요. 45분 걸리고 13유로. 살이 너무 오동도동하고 진짜 찌부만
그럼 막 육즙이 나와요. 너무 맛있어. 이거는 여기 유명한 디저트. 와. 약간 식당이랑 호텔마다 맛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1시간 반 걸려서 보르벨리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최초의 와인 생산지라고 하고요. 이 보르벨리를 이 버기카를 타고 오프로드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약간 달면서 21도니까 세지. 뭔가 독특한 그런 신맛이 약간 나요. 이거 아까 저희가 먹었던 거고 이게 여기서 제일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래요. 진짜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동그림 야들야들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포르투갈 여행. 진짜 맛있어. 완전 상큼해. 와인이 들어갔대요. 근데 와인 맛이 전혀 안 나요. 아, 살이 안 찔 수가 없네. 어제 그렇게 밥이랑 디저트를 많이 먹었는데 왜 아침이 되면 배가. 오늘은 포르투로 갑니다. 기대했던 날이에요.